화가 날때 하는 5분 명상을 소개합니다.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깊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고 이것은 한숨 명상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이 답답할 때나 안정감이 필요할 때 숨을 깊이 천천히 가능한 만큼 아랫배 쪽으로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내세요. 한번더 해볼까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깊이 천천히 가능한 만큼 복식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숨을 낼 때는 릴렉스. 한번더 해볼게요. 편안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의식을 몸으로 가져오세요. 머리에 남아있으면 점점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몸으로 들어오세요. 몸을 느껴보세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몸 전체를 느끼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마음으로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부위가 느껴지는지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노의 생각, 뭐 억울한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을 믿고 따라가면 여기서부터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또 상대방이 정말 안 좋은 사람 같고 그래서 이런 생각의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고 릴렉스 하는데 몸을 알아차리는데 중요성을 두세요. 다시 한번 몸을 살펴보셔서 몸에서 긴장을 푸세요. Just Relax.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분노하고 싸우지 마세요. 화가 나도 괜찮아요. 자신에게 진절하세요. 그리고 몸을 살펴보세요. 몸을 살피는데 마음을 두고 생각은 그냥 두세요. 물론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해서 생각이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어가는 순간 알아차림이 들어오면 그때 생각은 그냥 두세요. 생각을 생각으로 해결하려면 더 힘들어져요. 더 화가 나요. 더 답답해요. 우리의 감정에 힘을 부여해요. 그러지 말고 생각은 그냥 두고 릴렉스의 마음을 두세요. 이렇게 몇번 생각을 그냥 두면 그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분노가 지나가요. 다시 한번 이제 심호흡으로 이 명상을 끝나기 위해서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내세요. 이 기법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생각을 굴리지 말고 그냥 몸을 살피고 생각은 그냥 두세요. Let it be 하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깊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세요.